뭘 하는 게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 날씨가 사람 죽이네. 푹 쪄가지고 와 팔 타가지고 따갑다. 너무 세. 햇빛이 너무 세더라. 휴식이 좀 휴식이 나는 필요하거든. 아 배고파. 감독님 저희 첫 훈련 어떠셨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역시. 계속 한 일주일은 못 이제 힘들지 이제 끝나는 이제 피로가 빨리 안 회복이 안 되니까 오늘 이거 끝나는 거죠? 오늘 스케치 끝난 거죠? 이게 편집해봤자 10분이야. 편집해봤자 10분이야. 성훈이 형 진짜 전문가. 근데 내가 이 성훈이 형을 내가 이렇게 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진짜 예능이야 예능. 그런 거 있잖아. 칠 때 치고 빠질 때 빠지고 그런 거. 야 너 뭐 칠 때 치고 이런 것도 좀 안다. 뭐 그런까지 알면 너 예능 공부 많이 했네. 학원 다녀야지 어? 학원. 야 자세가 돼 있다 그래도. 이제 나비랑 이제 예능 청소기로. 아이 대신 남이 쓴. 앞으로 계속 예능에 나오실 거.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나 그때 자주 볼 것 같은데요. 맞아. 아니. TV에는 스카우트 되는 거야? 확실하게? 고정으로 되는 거야? 네,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고정? 아니, 근데 얘 별로 권한이 없어. 저거 와이프가 권한이 세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건 맞아. 나이 무슨 삶의 지혜야. 네. 와이프하고 있지, 부모님은 절대로 나쁜 길로 안 보내. 오. 어? 무지 알겠지? 감독님, 아까 카메라 없을 때랑 말씀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야, 그러니까 와이프 말만 잘 들으면 돼. 야, 나중에 근데 잘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저도 이제 서른이 넘고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데. 야, 동준아.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는 있긴 있었어? 아, 있죠, 저도. 감독님, 저도 잘 나갔습니다. 아, 그래, 아는데, 아는데. 아 그게 교제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근데 몰래 어떻게 몰래 하는 거야? 어떻게 했어요? 아 그쵸 뭐 몰래라는 단어가 좀 웃긴데 조심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연예인이었어 아니면 그냥 평상시 사람이었어? 너무 이렇게 너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처음 겪어봐야지. 여기로 가? 어. 오, 바로 돌아가셨네. 남일아! 남일이 빨리 와라! 야! 아, 피곤해, 피곤해. 어? 남일아! 뭐야, 이거? 빨리 와. 그냥 이렇게 방에 바로? 야. 나물인 거야, 이거? 응. 야, 이거 카메라 이거 작동되고 있는데 또 이거 빨간불일 수도 없잖아. 오, 엄청 시원해! 사는 거 같아. 야, 문 닫아, 문 닫아. 먹이 들어와. 카메라 켜진 거 아니죠 아직 이거? 네. 이거. 카메라는 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옷을 못 붙지. 옷 갈아입으실 때 이렇게 수건 같은 거 덮고. 한 번 더 씻어.
이것도 카메라 좀 돌아오고. 어? 그래? 씨. 막아 봐. 여기 베테랑 계시면서 여기 여기서 CF 몇 개나 찍었어? 아, 그거 왜 물어? 많이 찍었죠. 궁금해요. 몇 개 찍었어요? 좀 몇 개 찍었어? 세수가 어느 거야? 몇 개 찍었지? 발음 편안하네. 디자인도 세련된 거 같고 좋은데. 아니면 진짜 안 오는 모양이다, 그죠? 네? 안 오는 모양이다. 너 어디 갔어? 어? 어디가? 타마마라 동굴에. 짐을 안 싸고 왜 이렇게 넉넉히 앉아 있어, 근데? 아, 그자 큰일이다. 너무 엄청 힘들대는데. 그거 물수건 큰 거 내가 독자로 넣었어? 여기 넣었어. 저번에 머리 이거 시원해지는 거 박사님 나중에 불려주려고. 너도 가, 거기 타, 거기 타, 들어가, 가자. 아빠 갔다 올게. 하여튼 잘 돌아올게. 울지 말고. 알았어, 잘 갔다 올게. 보고 싶어도 울지 말고. 어, 알았어.